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무 소면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소면을 하려고 물을 지금 올려놨어요. 그럼 시간도 좀 단축되고, 요 정도. 밥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해가지고. 물을 팔팔 끓는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휘저어 주면 돼요. 오늘은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는 계란 하나 제가 삶아놨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이거 고명으로 한번 올릴라고. 아주 요거 아주 그냥 진짜 아주 좋아요. 이렇게 쌀때좀 마트에서 사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아주 그냥 두루두루 좋아요, 그냥.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요런데 또좀 이렇게 잘라서 넣기도 하고. 1인분 하니까. 국수를 싫어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이런 소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소면을 다양하게 잔치국수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등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열무 물김치 담그는 게 있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열무 소면, 그리고 속이 답답할 때는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게 몸에 열이 나고 이럴 때는 또 시원한 거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몸에 있는 열이 좀확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요즘 감기 환자들이 엄청 늘었다는데. 이럴 때 이제 찬물을 조금 살짝 졸여줘야 되나요? 저를 유독성도 하죠. 국수 삶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거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삶을 때 휘 저어 줘야 돼. 밑에 만약에 가라앉으면은 밑에는 눌러붙고 위에는 이렇게 조금 뜨는 척 하는데 조금 이제 끓여야지. 오이가 나트랑 약간 맛이 가는 오이 같아. 대신 오이가 저장으로 들어가니까 씻어서 들여놔가지고. 있으면 조금 채 썰어 놓고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열무 소면이라. 이 국수 삶을 때는 그릇을 좀 여분 있는 걸로 하셔요. 안 그러면 좀 후루룩 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밀가루 적이라서. 한 2, 3번만 더 삶으면 되겠네요. 그치, 이제 투명하게 돼가니까. 이렇게 면만 다르다 뿐이지 저기 같아요. 냉면 같아.
저 두 삶아진 것 같은데요. 이제 헹굴게요. 어, 지금부터 헹궈야 되겠어. 네.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밀가루 그게 빠져나가도록 헹궈줘요. 이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타레를 채워가지고 넣고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열무김치 저번에 담궈놓은 게 이렇게 맛있게 잘 익었어요. 그래갖고는 이 국물을 제가 이렇게 맛을 보니까 아주 그냥 잘 익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말아서 먹으면은 열도 좀 내려가고, 이게 열무가 사람 몸에 열을 내리게 하는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아주 이 열무가 현우 노릇 한대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열무 김치 담그는 거를 이렇게 담글 수도 있고 또 하얗게 담그는 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다이어트 한다고 계란을 좀 삶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이렇게 오이를 또 썰어놓고 요것도 넣고, 그리고 이제 마트 가면은 항상 저희 남편이 이렇게 잘 사다 줍니다. 뚱땡이 다이어트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집에 열무김치만 있으면 하는 건 참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열무김치에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먹으면 아주 이게 숙취 해독에도 좋다네요. 요즘에 날씨도 쌀쌀한데 뜨거운 것도 먹고 또 이래 보면은 몸이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속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저렇게 열무 소면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여름에는 여름 같으면은 저기다 얼음을 몇 개 동동 띄워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날씨가 저녁에 좀 서늘하고 몸에 열이 나고 그럴 때는 아주 이렇게 지금 김치 냉장고에서 금방 꺼냈거든요. 열무김치를, 물김치를.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셔요. 그러면은 입맛도 돌아오고 어느는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국수를 막 세 그릇 드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안 하겠어요. 하여튼 요즘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국수라는 의미가 명이 길어진다는 그런 뜻도 있고 좋은 일에는 국수를 먹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잔치국수를 하라는데 저는 잔치국수는 얼마 전에 찍어서 영상에도 올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해먹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저렇게 열무 소면을 한번 해봤어요. 국수만 잘 끓이면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후딱 금방 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시원하게 그냥 더 시원하게 이가 시리도록 먹고 싶다 그러면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음 꺼내가지고 우리도 얼음은 항상 있어요. 혹시나 뭐 급할 때 쓰려고. 근데 이렇게 해서 잡숴보세요. 아주 개운하고 아주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